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 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야. 최근에 심리파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때문에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내가 파악한 선에서 사건 순서대로 얘기할게.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줘. 어느 날, 한국심리학회 회원들에게 공지문이 날아왔어. 대략, 우리 보건복지부랑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음. 우리 학회원 및 수련생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할 예정임. 이거 필수는 아닌데 2025년 이후로는 필수와 논의 중이니 교육 참여하셈. 이런 얘기였지. 한국심리학회, 줄여서 한심이는 순혈주의자야. 자고로 전문성은 학위와 정통적인 수련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사부터 심리학을 전공했고 최소 석사까지 나왔으며 오랜 임상수련 및 실습까지 해야만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해리포터를 보면 아무리 마법사라 할지라도 머글 태생은 인정 안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셈이지.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벙찌고 빡친 건 한국 상담학회야. 왜냐하면 한국상담학회는 한국심리학회 소속이 아닌 별개의 학회거든. 안 그래도 요즘 하는 행동이 고까워서 짜증났는데 이젠 아주 대놓고 자기들만 정통인 것처럼 교육을 만들고 그걸 필수교육으로 추진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랑 하는 거면 이거 솔직히 이제 우리 교육 안 들으면 국가에서 인정 못 받거든? 우리 쪽으로 들어오든지 꼬우면 나가든지. 근데 그 순간 너희들은 비전문가야.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 이에 한국상담학회, 줄여서 한상이는 바로 반발했어. 뭔 소리야? 너네가 뭔데 보건복지부 사업을 너희가 위탁받은 것처럼 하고 자빠졌어? 지금 상담학회, 심리학회, 정신학회 모여서 매뉴얼 짜고 있었잖아. 저거 필수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상이가 한심이의 공지에 더욱 괘씸함을 느낀 이유 보여? 겉으로는 우리 호그와트의 변형과 번창, 그리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열심히 매뉴얼을 만들자, 이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잖아? 게다가 한국심리학회에 이 다짜고짜 교육 공지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 마음 투자 어쩌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 내부 논의 중인 사안을 학회에서 미리 자의적 판단하고 깠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 설명을 필요로 할 때 한국상담심리학회, 줄여서 상심이와 한국상담학회 한상이가 등판을 해. 오!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준 건가요? 여러분, 저거 속지 마세요. 저 교육 필수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앞서 역량 강화 교육 자체는 해볼만 하죠. 자, 저희 학회에서도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짜자잔. 아, 이거 전형적으로 뒤늦게라도 밥그릇 내미는 모양새잖아. 대체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학회마다 기싸움 모드에 들어가면서 학회원의 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었어. 그때 드디어 이를 정리해줄 보건복지부가 등장! 이와 관련된 행정예고가 올라왔는데 그 결과는? 혼돈의 상황이 아수라판이 되어버렸어. 상심이도 한상이도 뿐만 아니라 한심이까지 예상하지 못한 공지였거든. 혹시 여기까지 보고 이러는 분 들지 않아? 아니, 근데 사업 자체는 좋은 거 아니에요? 교육이 번거롭진 하겠지만 그래도 듣고 역량도 강화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행정예고에 적혀있는 마음투자지원사업의 기준을 보면 상담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겐 납득하기 힘든 조항이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 아니라면 석사학위 취득 후 심리상담수련 2000시간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이 내용이 뜻하는 바는? 학위 따고 나서 바로 전문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련시설에서 착실하게 시간까지 쌓아야 한다. 이거잖아. 전문가가 되려면 당연히 시간을 들여야지 않냐. 그럼 아무 경력 없는 사람한테 자격주라는 말이냐? 물론 자격 취득을 위해 실질적인 수련 과정도 있어야 하지. 그런데 수련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문제야. 수련 과정을 시간 기준으로 하는 곳은 임상심리학회밖에 없거든. 임상심리학회가 수련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상담 쪽은 상담을 몇 회 진행하고 집단 상담을 몇 회 참여하고 슈퍼비전을 몇 회 진행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 이 항목 그대로 볼 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를 비롯하여 상담학회 전체가 기준을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이미 인턴 제도로 수련 시간 입증이 가능한 한국 임상심리학계만 전문가 타이틀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너무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 더한 광역 어그로가 있어. 이건 내가 굳이 해석해주지 않아도 그냥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왜 빡치는지. 첫째, 청소년 상담사와 전문 상담 교사들은 수련 기준에 미충족하니까 전문가로 못 끼워준다. 둘째, 종교 및 매체 상담과 같은 비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비전문가들도 우리 사업에 못 끼워준다.
이거 억소리 나는 광역어그로지.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미술, 음악, 동작, 놀이 등 매체를 활용한 상담을 하는 상담사, 기독교, 불교 등 종교 기반의 종교인 및 상담사 등이 들고 일어났어. 이 조항을 보면 한심이가 이 기준을 주도했구나 알 수 있었거든. 근데 아까 한심이 또 예상하지 못한 공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한심이는 좋아할 만한 내용 아닌가? 자, 왜냐면 이 행정예고는 이런 뜻도 담고 있거든. 쟤네들 왜 써? 그냥 브레인스토밍에서 적정기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라는 제목으로 행정예고 쓴 거잖아. 즉, 유관학계 전부 이 기준을 보고 적절한지 수정이 필요한지 말해줘 라고 한 거거든. 복원이랑 절친이 있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었다고 의기양양하던 한심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지. 왜 이 기준대로 안 하고 여기저기서 의견을 받느냐 이거야. 비과학적이고 수련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쟤네들 말을 대체 왜 듣냐. 그래서 그리고 시작되는 초라하고 쪽팔리기 그지없는 전투. 야, 복원이가 뒤통수를 때렸어. 우리들이 밀어붙이는 의견이 제일 많아야 돼. 학회원들 어셈블. 수련 입증 기준이 애매하잖아? 수련은 해야지. 근데 우리 학회 전문가들도 자격증 따기 전에 수련 엄청 했거든? 보건복지부에 우리 수련 기준 보낸다? 그럼 우리 학회 전문가들도 여기 기준 통과시켜주라고. 지금까지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건 다 뻥카였다 이거지? 이젠 각자 노선으로 가자. 절대 한심이 뜻대로 못 놔둔다 이거야. 저 오만방자한 한심이의 태도를 보라. 규탄의 메시지를 내자. 우리 인정 못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 뭐야? 왜 기준이 말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 위주로 되어 있어? 전 국민 마음 투자 아니야? 그러면 매체를 활용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도 당연히 염두를 해야지. 자, 예전에 심리사법에 대한 각 학회마다의 입장을 정리, 요약해준 영상 올린 적 있었잖아? 이후로 거의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거 하나 없이 아 몰랑 내 입장 고두 만 계속하는 상황이라 지금 이 상황이 난 딱히 놀랍진 않거든. 다만 한국심리학회 회원이고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원이기도 한 사람으로서의 감상은 저들이 강조하는 전문성의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 마음을 맡기고 싶지 않은데요? 싶어. 질적으로 검증된 심리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이들이 지금 동정학계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 내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정상, 비정상, 옳고 그름을 따지지 나의 삶의 맥락과 과정은 감안해주지 않겠구나. 이들은 나를 높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낮잡아보기 위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고. 내담자들이 어떨까? 이런 싸움판을 보면서도 이들에게 내 마음을 맡기고 싶어질까? 전문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영상이었으니 판단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반댕이들에게 맡길게. 다만 마무리로 상담심리사 전체가 아닌 그냥 나 개인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질 낮은 사람이 어찌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착착질 좀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투태건배 반짝반짝 무슨...